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스의 홍빈입니다. 아, 이렇게 연기에 처음 도전하게 됐는데요. 주말 드라마, SBS 주말 드라마 기분 좋은 날로 제가 처음 연기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홍빈이 되겠고요. 극중 역할은 까칠하고 네, 패션 스타일 좋고 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학생이고요. 학생 역할을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학생 역할을 연기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첫 걸음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날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아, 굉장히 엄청난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극 드라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홍빈 되겠고요. 주말 드라마 기분 좋은 날 꼭 시청해주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빅스 레오입니다. 프라우스라는 뮤지컬을 도전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빅스 레오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호텔킹에서 노아 역을 맡은 차학연입니다. 오늘 저희 차학연 팬분들이 이렇게 부채와 CD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먹고 오늘 촬영 진짜 잘할게요. 오늘 중요한 씬이거든요. 치즈 어묵. 아니, 치즈가 들었어요. 잘 있었어. 어우, 정치인 모드. 정치인 모드. 보고 있었어. 짱이다. 맛있겠다. 처음에 데뷔했을 때부터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난 정말 같이 준비가 돼 있거든. 아, 그래. 정성과 애정이 느껴지는 음식들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음식 먹고. 정말 촬영 열심히 하고 정말 멋있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우 차견을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많이 배웠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배우 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